자, 뭐 2번은 컨트리 음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읽어봤지만은 시퀀시 형태의 글로 쓰고 있어. A는 B고 B는 C고 인과관계가 계속 물리면서 최종적으로 C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글이고요. 자, 읽어봅시다. 주된 주제죠. 컨트리 음악의 주된 주제는 일, 자유, 소외, 동떨어진 거죠. 소외된 거. 그치? 이런 거예요. 나타나면서 어디에서 대략적으로 6분의 1. 자, 6분의 1에서 이런 노래가 나타난대요. 그럼 6분의 1, 그러니까 노래 종류가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이제 6분의 1이면 엄청난 비중은 아닌 것 같아. 그쵸? 하지만 온 일을 안 썼다는 건 뭐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1의 주제가 일, 자유, 소외라는 얘기죠. 무엇을? 모든 최고의 20개 노래 중에서 됐죠. 자, 컨트리 뮤직은 그 자체로 뭐 가로 열고 닫아야겠지. 얘는 강조로 쓰인 거니까. 그렇죠? 상업적인 오프슈트다. 오프 떨어지셔서 슈트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빵 하고 쏘아 올리는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 뭐 빵 하고 나타나는 느낌. 그래서 오프슛 하면은 뭐 부산물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그냥 결과물이라고 외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빵 하고 딱 싸서 나온 느낌. 뭐 부산물, 결과물 이런 뜻인데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상업적이다라는 겁니다. 상업적. 일단은 형광색을 해보세요. 상업적인 결과물입니다. 무엇에 대한? 전통적인 노래의 그리고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무슨 음악이에요? 남부의 음악. 남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노예예요. 남부는 알았죠? 노예가 많은 곳이었으니까. 자, 노예의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그 노예의 음악이나 전통적인 음악에 대한 어떤 상업적인 부산물이래요. 돈하고 관계가 됐다는 얘기인가? 그치? 자, 이전에는 이라고 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formerly 한때는 at first 처음에는 used to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어요? 현재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그랬어. 지금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시제를 현재 시제가 나오든지, 그럼 현재 시제가 but 없이 나오면 but이 생각됐겠죠. 아니면 but을 기대하면서 읽어야죠.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전에는, 자, 이전에는 뭐예요? carried on, 전달되었대. 이게 분사구문이죠. 그쵸? 어디에서, 여기에서 전달되었대요. 콤마네. 그쵸? 그니까 이전에는 어디에서 오랄, 좀 이거 뭐야? 구전, 그렇지? 말로 전달, 이전에는 전달되어졌는데 전달되어진 이런 노래들의 부산물이었다는 얘기야. 컨트리 음악이. 자, 결과적으로, 자, 인과 연결사잖아.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달되어서 그 결과야.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로부터? From the start.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컨트리 음악은 뭐였었어요? illicit mix였다. 절충하는. 절충하는. mix. 섞어놨다. 절충, 일리시트라는 얘기는 뭐야?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섞어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일리시트 믹시였다. 절충,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라 그랬어. 이거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커머셜이었다. 라는 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로직 트리는 안 그리지만 그린다고 생각해봐. 너무나 쉬운 글이야. 수능 정도면 그냥 두 눈 감고도 풀리는 글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 그리니까 어려운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알았죠? 우리 미소는 처음에 잘 그렸어요. 그치? 지금은 안 그려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도 돼. 그러니까 일리시팅 미스였다는 거를 읽으면서도 아, 상업도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로직트리로 그려봐. 얘는 커머셜이었다. 이전에는 그러나 일리시트였다. 그럼 커머셜하고 얘하고 같은 말 아니야? 그치? 뭐 이런 식이죠. 자, 근데 그건 휘치 포함했어요. 뭘 포함해서 이때 including 이러면 안 됩니다. 휘치 썼으니까 동사 있어야죠. 뭘 포함하냐면 이거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포함한 거죠. 이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천천히. 옛날 영국 발라드 미국화된 버전의 뭐예요? 테스. 뭔지 몰라요. 노래 이름이겠죠. 뭐 영국 발라드야. 테스를 영국 발라드라고 하는데 그냥 몰라도 돼. 그냥 미국화된 거겠죠. 아무튼 뭐 그런 거고 신성한 노래. 음유시인 곡정. 그리고 초기 블루스. 그리고 노래. 많은 종류의 노래. 그 노래들은 뭐예요? 이런 노래들. 그치? 이런 노래들이었다. 그치? 자, 요까지 읽으면서 전부 다 이런 노래들이 다 뭐 섞이고 섞이고 막 한 거야. 자, 됐죠? 뭐 파퓰러 뮤직은 알아야죠. 대중음악이죠. 그치? 그러니까 음악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대중적으로, 그치? 이런 형태들을 다 포함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기는 결론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겠죠, 또. 자, 시간에 걸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그것은 컨츄리 음악은 컨츄리 음악은 from A to B에서 to를 into로 쓴 거죠. A에서 B로 성장한 거죠. 그렇지? Home ground 뭐 토착의 하면 되죠. 집에서 길러진 거니까. 그렇지? Home ground 또 마음으로 느껴지는 음악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은 표현하는데 노동자 계층 됐죠? 노동자 계층 뭐 해도 되고 뭐 중산층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뭐예요? 대중성이잖아. 노동 열의 아홉 노동자 계층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대중성을 표현한다. 이거 읽으면서도 대중성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상업적인 노래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어디로? 상업적인 노래로 당연하겠죠. 지금 상업적 노래 하는 거니까 만들어진 거죠. 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업적 노래로 바뀌었대요. 자, 그러면 노동자층의 노래예요. 대중적인 노래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누가 만든 거야? 다른 사람이 만든 거야. 뭐 그렇게 썼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노동자층의 정체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리스너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든 아니든 간에 노동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이 컨츄리 음악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지? 자, 다시 자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그래서 컨츄리 뮤직의 상징적인 의미는 자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요. 요까지죠. 가로 닫고요. 주어가 얘죠. 그 이제 써야죠. 그러면은 상징적인 의미는 unmistakable하다. 실수가 없다. 오해가 없다. 즉 명백하다. 클리어겠죠. 상징적인 의미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읽어보죠. 뭐로써 선언
천호인데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서 누구의 뉴 잉글랜드의 교육받고 상위 계층인 대통령 조지 부시로서 얘는 누군데? 프리젠트 A as B니까 A를 B로 나타내는 거니까 간주하다죠. 그를 레귤러 아메리칸 보통 사람이래요 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대중음악이 되면서 그러니까 봐봐 최고의 상류층인 부시야 대통령이야 근데 보통 사람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안 믿겠죠 누구도 안 믿잖아 조선주 상류층인데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컨츄리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컨츄리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컨츄리 음악이 대중성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상징성은 그래서 잘 들어맞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것 같아요 레귤러 아메리칸 형광팬츠라고요 컨츄리 음악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야? 레귤러 아메리칸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치 얘가 상징하는 것은 레귤러 아메리칸 즉 대중성이다 라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치? 자 뭐 조금 뭐 어렵나? 자, 아무튼 뭐 컨츄리 음악의 특징은 뭐라고? 레귤러 아메리칸 다시 말하면 대중성 그치?